그냥 그냥 아이고. 이 책 읽는데 휴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? 보면 알 거야. 약간 어떤 순수한 또 분들은 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죄송하지만 또 기자님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. 그건 또 아무래도 또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예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난 대본 보고 그거 당연히 코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뉘앙스도 있나요? 수광이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서 예. 오늘도 코를 많이 푼 게 아닌가. 예. 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동생이 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생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경술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귀여운 또 저랑 거의 끼동갑일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좋겠고요 예 저희도 예, 예 뭔가 예, 앞으로 더 예 진정성 있게 마셔 아, 이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?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우리 광수가 이렇게 예상이 없는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가 이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왔을 때 이게 당황하는 모습이거든요.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광수가 따로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내드리세요. 예. 사실 그런 좀 까칠하고 직설적이고 바로바로 이 말로 풀어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쿨하게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면들이 저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동안 귀여운 척 하느냐고 사랑스러운 척 하느냐고 약한 척 하느냐고 좀 어려웠거든요. 저도 좀 이제 그만하고 싶었고 거북이가 목이 들어가듯이 맨날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거 하면서 아, 언제쯤 당당하고 뭔가 지금 나스러운 시크한 역을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번 역이 딱이었고요. 그냥 저한테 부가적으로 있는 아니면 특수적으로 있는 그 어떤 패셔니스타라는 수식어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크게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절대 잃지 않고 꼭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드라마에서야 말로 드디어 이 패션의 끝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팔도 가려야 되고 다리도 가려야 돼서 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보다 해수가 이제 의상에 신경 쓰겠죠?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의상에 그래서 아마 더 멋진 룩들이 보여지지 않을까.